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요? 살짝 가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적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주현이는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니,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가 워드 쳐줄 테니까. 알았지? 자, 잠깐 끄겠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까?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네. 나에게 스마트폰은 무엇? 나에게 스마트폰은 나의 인생이다. 스마트폰은 게임을 재미있게 하게 해줄 수 있다. 스마트폰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다. 스마트폰은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거나 화상통화를 할수 있다. 스마트폰은 중요한 것을 빨리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핸드폰은 우리의 인생이 틀림없다. 스마트폰은 인류의 최고의 편리한 기기이다. 나에게 스마트폰은 나의 인생이다. 인생이어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은 나의 친구이다. 왜냐하면 게임을 깔아서 게임을 할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공부를 할수 있고, 영상 수업도 할수 있고, 전화도 할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알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운 친구이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스마트폰 친구와 너무 오래 만나면 스마트폰 친구는 배터리가 나가고 나는 눈이 아파진다. 그래서 스마트폰 친구와 나는 보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 딱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 스마트폰은 사랑하는 친구다. 스마트폰은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흘려듣기도 하고 흘려듣기도 하고 게임도 깔아서 재미있게 게임도 할수 있고 재미있게 게임도 할수 있고 영어 숙제도 할수 있는 영어 숙제도 할수 있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스마트폰이 내 꿈속에서 같이 논다. 내 꿈속에서 같이 논다. 하나만 구독해주세요.